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사가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60살 내과 의사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를 진찰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병원 운영을 중단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내과 의원 원장 60살 A씨는 지난달 19일 경북대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A씨는 상태가 악화되면서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와 심근경색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이번 치료 16일 만인 오늘 오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측성 폐렴이 심했고 지금까지 치료 중 인공호흡기, 최근에는 에크모 등을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으면 사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과 29일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 2명을 진료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진료 당시 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사 A씨는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까지 진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두 명의 진료를 확진되기 전에 진료를 하셨고 이분은 그 진료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다라고. 방역 당국은 A씨 가족 등 접촉자 파악과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